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시작.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만 있어야 되는데? 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건성으로 살아서 그러지, 조금만 이렇게 주의하면 다 해답이 있어요. 다 그냥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시작. 그런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내가 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뭔일 해놓고 대충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러지요. 누가 누구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보고 미쳤대. 그러니까 하기는 분명히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한게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요. 자, 그래서 노래를 가만히 연구해 봤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노래 속에 다 있다. 시작. 그러니까 노래를 잘 연구하면 노래 속에 답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 봐. 내 마음 내가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르니 내가 아니지요. 그러지요? 예.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그 보세요. 내가 이러는 줄 모르니 내가 아니지요. 아하.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데,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는 하지 않고,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뭘 해요? 미워하는, 그러니까, 잘 봐, 가만 있어봐요. 원하는, 원하는, 이것. 그 다음에, 미워하는, 예? 그것. 예. 그러니까, 원하는 이것은 누구요? 이게 진짜 나요, 이게 진짜 나요, 이게 진짜 나요. 근데, 미워하는 그것은 뭐요? 이게 가짜나요, 가짜나. 아, 가짜나. 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누가? 가짜 내가 하라는 일을 내가 한다 이거요. 함이라. 예. 그 다음에 19절. 19절, 시작. 내속 곧. 내가 원하는 바, 뭐는? 아, 내가 원하는 이것은 알고 보니까 뭐요? 이게 선이란 말이요.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은 선이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뭐는? 그것은 뭐요? 악이야. 이거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이야. 악을 내가 뭐 하는도다? 행하는도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가만 있어봐.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뭐요? 악. 이것을 내가 하면, 예,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아하. 그러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요? 죄라는 거요. 이게. 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것은 죄다. 시작. 그러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의도 있지요. 예. 그거는 누구요?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예. 내 안에 있는 죄는 그거를 인격화시키면 뭐요? 그게 마귀란 말이야. 마귀. 예. 귀신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영이 들어오시면 누구고? 성령이시고, 나쁜 영이 들어오면 그게 귀신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 안에 또 다른 영들이 구할 수 있다. 자,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거예요. 원리를 통해서. 이게 자동차를 딱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가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운전수가 있어야 돼. 운전수가. 자, 그러면 뭐든 인생은 네 박자로 운전수도 좋고 차도 좋으면 1등. 시작. 운전수는 좋은데 차가 안 좋으면 2등. 시작. 차는 좋은데 운전수가 안 좋으면 3등. 시작. 차도 안 좋고 운전수도 안 좋으면 4등.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이요? 에? 무조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지. 그러니까 운전수가 있고 뭐가 있다? 에? 차가 있다. 이 운전수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 차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은 뭐에 신경을 쓰고 본질에, 행편없는 사람은 뭐에 신경을 쓰고 에? 현상에. 그러니 차보다 중요한 게 뭐다? 운전수다. 자, 이런 원리를 다시 인간에게 적용해봐.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만 사는 줄 알았더니 사람 안에도 뭐가 있다? 운전수가 있다. 근데 좋은 운전수가 있으면 그게 누구고? 성령님이시고, 나쁜 운전수가 그게 바로 귀신이라 해요. 아,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더 중요하구나. 운전수가 중요하구나. 운전수가. 그래서 그 성령님 운전수를 모신 사람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악한 귀신 운전수를 들여다 놓고 사는 사람을 거식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좋은 운전수가 있는지 나쁜 운전수가 있는지 뭘 보면 알아?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알아. 내가 가는 발걸음이 계속 좋은 데로 가면 내 안에 운전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데로. 자꾸 내 안에 있는 운전수가 나를 안 좋은 데로 인도하면 그거는 운전수가 들은 놈 들어와 있는 줄만 알면 된다.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가는 줄 알아. 자기가. 아니야. 자, 이제 요거를 좀 들읍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해놓고, 보람을 느끼면 그건 진짜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뭔가 해놓고 자꾸 후회를 한다면 그거는 가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한 일은 꼭 다짜로 끝나. 예. 근데 가짜 내가 한 일은 꼭 꼴짜로 끝나. 꼴. 예.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 일은 끝자가 뭘로 끝나고? 다. 예. 그래서 보람이 남아. 뭐가 남아요? 보람이. 근데 꼭 가짜 내가 한 거는 껄짜가 끝나고 후회가 남아. 후회. 예, 후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 공부하기 잘했. 자, 아난에는 그럴 줄 알았으면 공부할. 뭐든지.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면 예수 믿기 잘했. 이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럴 줄 알면 예수 믿을. 뭐든지 지나고 나면 다짜로 끝나냐 꼴짜로 끝나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짜가 많어 꼴짜가 많어.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주제곡이 있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뭐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살았다. 근데 감사한 건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한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바보처럼 사는 건 그걸로 정리하고 오늘부터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부터 바꿔야 돼? 운전수를 바꿔야 돼. 내 안에 운전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 이제 이게 인간 역사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한가 악한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한가 악한가? 그럼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하다. 손 내리시고 사람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 이게 항상 말만 하면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한과 악함이 같이 있다.
말만 하면 들어, 손을. 말만 하면.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본래에 착하게 타고난다. 고 이론을 성선설이라고 그래. 뭔 설? 네, 성선설. 사람은 본래에 착하게 태어났다. 그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요? 공자왈, 맹자왈? 맹자란 말이에요. 맹자. 누구? 다시 한 문제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학교를 어디를 나온 거예요? 나 이제 그런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론은 하나만 나오면 안 되죠?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성악설이에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요? 오! 아이고, 좋은 학교 나왔네. 순자란 말이야, 순자. 에? 에, 뭔 자? 순자. 자, 가만 있어봐. 맹자는 뭔 설? 성선설. 그래서 사람은 본래 뭐 했다? 착하다. 원래 성품은 착하다. 근데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니다. 사람은 본래 악하다. 근데 선해지는 것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선해진다. 그건 누가 얘기했다고? 순자가. 예. 그러면 사람은 본래 선과 악은 공존한다. 왜 그런 이론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 그것도 아마 내가 볼 때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면 사람이 뭐 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람 안에 이 귀신 마귀의 영이 거하면 사람이 뭐 해지고? 교만해지고, 하하, 하하, 하하.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저거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을 누가 운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할렐루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내가 교만할래서 교만하고 내가 겸손할래서 겸손한 건 나지만 내 마음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건 내 안에서 누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러니까 그냥 그건 톡 떨어져 버리지.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건 내 안에 누가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세상을 들여다봤더니요, 교만 자체가 불행이요, 겸손 자체가 행복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요? 행복해.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하면 뭐해? 불행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불행해, 행복해?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참 기독교가 정말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신비한 게 내 진짜 종교는 잘 선택했어, 내가 보니까. 뭘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 택해서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냥 제대로 잡았어. 왜 그러냐?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봐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그걸 우리는 어떻게만 해석하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잘했더니 잘 되고 장수했다.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 속에 장수와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봐봐요. 효도했으니까 복 받을 거다. 그 말도 맞지만 효도 속에 복이 있다. 그 말도 맞다, 이 말이에요. 시작. 효도했으니까 복 받는다. 그 말도 맞아. 그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효도 속에 복이 있다. 자, 그만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봐. 겸손했더니 행복해졌다. 그게 그 말도 맞지만 겸손 속에 행복이 있고 교만했더니 불행해졌다. 그 말도 맞지만 교만 속에 불행하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오늘 여러분이 겸손한지, 겸손하면 뭐하다 그랬어? 행복하고 교만하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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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 봐봐. 내가 이제 부부간에 겸손해봐. 부부간에. 그러면 그냥 행복해요. 신랑이 들어보면, 아우, 여보, 오셨어요? 아우, 여보, 진짜. 아우, 저는 막 행복해요. 왜? 아, 이렇게 대고는 남편이 있으니, 여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 여보, 아이고, 어떻게, 옷 벗게 드릴까? 발 씻을 물 드릴까? 어떻게, 뭐 해드릴까? 막 그렇게, 응? 막 그렇게. 행복해. 행복해.
근데 내가 교만해 보세요. 신랑이 다 들어오면 너 아버지 왔다 별일이다 일찍도 다 들어오고 여보 옷 좀 받아줄지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다 지금 벗어놓으세요 어지간히 귀찮게 했다네 그냥 어떻게 발 씻을 물 좀 떠줄지 아이고 아이고 각자 가서 씻어요 가서 저녁 어떻게 뭐 아니 먹고 두르지 그랬어요 그냥 불행해 신랑이 불행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불행해 그리고 맨날 후회만 해 나는 장동건 씨 같은 사람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장동건 씨가 너 데려가겠냐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여자야 네가 무슨 고소영이냐 아유 아유 진짜 나 여자들 아유 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착각 속에 아유 아유 왜 이렇게 자신을 몰라 그냥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기를 신랑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 알아 아니요 당신이 교만해서 불행한 거야 그 속에 겸손해지면 그냥 행복한 거야 직장 속에 갔어 겸손해봐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생각할수록 고맙습니다 왜? 아 요새같이 취직하기 어렵고 참 어려울 때 저를 이렇게 직원으로 써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차 좀 한잔 아유 뭐 또 시킬 식 없습니까? 뭐든지 말만 하세요 진급했대 그게 겸손이야 교만해보세요 야, 내 지금 돈 몇 푼 받고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냐, 내가 지금? 내 정말 내 어쩔 수 없어서 온다. 어이, 그 차 좀 한 잔 빼줄지. 아니, 내가 무슨 다방 뭐 아가십니까? 다 지금 빼먹읍시다. 잘렸대야. 자, 부흥강사 목사로 봐요. 부흥강사 목사. 내가 겸손해 보세요. 아유 세상에 우리 신목사님이 고맙고 여러분이 고맙지. 아 이거 저걸 강사로 불러줘서 고맙고 아유, 저한테 또 무슨 들을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우아래층이 꽉 차게 오셨는지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내 최선을 이거 겸손하면 행복하죠. 내 지금 교인 몇 명 모아놓고 내가 지금 부흥이 할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해야지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 교인 몇 명 앉혀놓고 그 벌써 불행하잖아. 이해가 좀 됐죠? 네. 여러분은 월급을 받을 때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내가 밥을 차려놨을 때 감사함이 있습니까? 신랑이 퇴근했을 때 감사함이 있습니까?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감사함이 그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그게 감사는 뭐 어떤 남자는 안 들어오는 남자 있대요? 안 들어오는 남자가 없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그 노래는 괜히 나왔냐? 기다려도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고 혼자 치세우는 여자들이 바람난 신랑 때문에만이 아니라 먼저 가가지고 혼자 사는 여자의 외로움을 네가 아냐? 에? 그게 참 여자들 남편이 바람을 좀 피웠어요 그냥 여자 속상하니까 그냥 풍이 나가려서 팍 자빠지버리라는 거야 못 뛰니더고 나니까 계속 여자가 저기 남자가 그냥 진짜로 한 여자 행복하게 해주기도 힘들데 두 여자 행복이 얼마나 힘들겠어 과부하 걸려가지고 팍 쓰러져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한대로 됐잖아 이제 밖에 못 나가 바람도 못 피우고 며칠 똥 받은 애더니 바람 펴도 좋으니까 일어나 나가 응? 바람 펴도 좋으니까 일어나 나가 어떻게 나가?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계속 누워서 똥을 싸느니까 그것도 얼마 받은 애더니 똥 싸느니 차라리 죽어 응? 똥 싸려면 차라리 죽어 계속 그래 너 죽었어 그러면 다 자기 말한대로 된 거잖아. 자빠지려고 자빠졌고 죽으라고 죽었고 이제 시체 붙들고 똥 싸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 예 이런 선 어리석은 여자들 같은가. 겸손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불행한 날이 없고 마귀는 귀신들은 한순간도 행복한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불행한 날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순간도 불행한 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한 날 행복한 날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악한 귀신이 운전하고 가고 있다 그 말. 아이고 목사님도 내 지경 되면 안 행복할 겁니다. 아니요, 나는 너같이 어려울 때도 행복했고 지금은 뭐 내가 엄청 편하는 줄 알아. 나 힘들어. 내가 무슨 뭐 놀고 먹는 줄 알아. 힘들어 나. 내가요 설교를 많이 하는 날은 하루에 7번 할 때도 있다니까. 너 설교 7번 해봐라. 못해요. 모르니까 참 목사가 편한 줄 알지? 알아봐. 이건 소명과 사명을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거나 뭐거나 그냥 편이야.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지금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요. I'm happy.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그 능력이 없어. 그거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막 헤헤헤헤헤. 아유 진짜. 자 원리적으로 내가 가르쳐드릴게. 잘 봐봐요. 여러분이 말이요 이게 부엌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 그지요? 그럼 여러분 놀래 안 놀래? 놀래지 마. 왜?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나는 놀래기만 하지 도망은 안 가자. 그럼 놀래서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때려잡아버려. 그리고 손은 씻으면 되잖아. 아, 근데 나 놀래는 건 내가 아는데 뭐 놀래는 걸 내가 몰라. 바퀴벌레 놀래는 걸. 그러니까 그놈 놀래는 것도 내가 알면 나는 안 놀래지. 나는 그냥 놀랬지 그놈은 간이 콩알만 해졌어. 뭐든지 마찬가지요. 뱀도. 뱀도. 사람이 뱀 보면 사람이 놀래지요. 놀래지 말라니까.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뱀이. 그러니까 그놈은 나는 놀래기만 했지. 그놈은 도망가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냥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내가 뱀을. 왜 죽이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놈을 안 죽이면 이놈이 계속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놀래킬 거라 이거예요. 나는 안 놀래, 뱀 보고. 왜? 원체 그 정도는 그냥 막 영육간에 죽여, 뱀은 내가. 영적인 뱀이든 육적인 뱀이든 영육간에 죽여. 그거요! 비리비리비리 가요. 비리비리비리 가요. 보세요. 그놈 새끼는 생긴 것부터가 벌써 보세요. 아주 특징을 보면요. 그냥 꽃게를 못 가고. 꽃빵! 꽃게를! 이거 꽃장을 못 가잖아. 오! 갈짓자로 자꾸 그냥 그렇게 가. 두 번째 눈탱이 보세요. 뱀 눈 보세요. 사슴 같은 거는요 참 눈이 선하잖아. 뱀 눈은요 이것이 눈인지 그냥 여기다가 참깨 하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참깨 쭉 찢어져가지고 생긴 모습도.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놈이 쉑 하고 혀를 내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혀가 두 개가 나오는 건 뱀입니다. 이렇게 나거든, 이렇게? 근데 그게 보여. 그게 보여. 하나는 진짜, 하나는 거짓말. 거짓말. 이거 벌써 혀가 둘이니 두 말을 하는 거야. 생긴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진리다. 여기는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에메트. 그래. 시작. 진리야. 근데 마귀는 거짓이요. 거짓. 거짓은 쉐케르. 그래.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에메트 진리는요 벌써 보세요. 글자가 딱 안정이 됐죠. 글자 자체가 안정이 됐어. 딱 진리는 안정이 됐어. 근데 이건 보세요. 띄우뚱 금방 자빠지게 생겼죠. 이거 자빠지게 하나도 서 있는 놈이 없어. 다 자빠지게 생겼어. 이게 모습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모습을 딱 보면 안정된 모습은 진리 속에 성령이 운전하는 사람이고, 어째 제 본 바람났냐 왜 저러고 다니냐, 그거 벌써 모습 속에 귀신이 운전하고 다니냐, 바람 귀신이. 아니 내가 말 안 해도 왜 여러분이 그러, 야 왜 제 바람났냐 왜 제 요새 왜 저러고 다니냐 그러죠. 그 벌써 모습 속에 쉐케르가 나오고 있잖아. 바람이. 바람이. 야, 쟤 진짜 마음 잡았나 보다. 저렇게 왜 말쑥하고 단정해졌냐? 벌써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뱀은 그냥 그거요. 아무 데나 한 군데만 치면 그냥 타타타타타 뜹니다. 막. 그러면 가서 그냥 다 쏘버리면 쫙 뻗어 죽어버려. 기어이 죽여. 왜? 그놈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이 안 놀리고, 그놈을 놔두면 이놈이 새끼 나면 몇 마리 늘어날 줄 알아 이것이. 그냥 끝까지 가서 내가 죽여.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만 만들었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는다. 뱀을 먹어버리지. 우리나라는 비타민보다 단백질을 좋아해. 단백질. 그러니까 선악과는 비타민이잖아. 과일이니까. 뱀은 단백질이잖아. 근데 내가 봐도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걔는 더 무섭습니다. 귀신을 둘이 오지 마세요. 그것들은 더 무섭습니다. 그냥 이죽이듯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밤안개가 저기 낀 날 새벽 2시에 이슬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날 공동묘지를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왜 무서워? 뭐가 나오니까? 자, 그 말이 진짜든 가짜든 하여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산발하고 하고 나왔다. 그러면 내 머리가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쭈삣 쓰죠. 그때 정신 차려. 왜? 왜 내 머리가 쓰냔 말이야. 쓰면 지 머리가 써야지.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끌고 온 거예요. 아주 깊은 산 속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은 애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늙어서 거기서 죽고, 태어나서 거기 살다 거기서 하여튼 계속 태어나서 거기서 거기서 근데 조상 대대로 그래 온 깊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웬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활이 싫었어. 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만 죽어야 하느냐. 도대체 우리 마을을 벗어난 또 다른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나가고 싶었어 한번. 그래가지고는 고민 끝에 결단을 하고, 내가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 그 마을에 가장 학식이 있고 덕망 있고 아주 훈장님 같은 분 있잖아. 마을의 어른.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르신,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마을에서만 살다 죽어서 내가 그냥 한번 세상을 나가서 살려고 그럽니다. 저 세상 밖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네. 내가 자네에게 해줄 말이 두 마디가 있는데 우선 한마디 해주고 나중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한마디를 받게 해가지고 딱 한마디를 써서 이제 적어서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가지고 딱 주면서 꼭 밖에 나가면 이 말로 성공하고 승리하소 하고 딱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놈을 받고 딱 미지의 세계에다 딱 펴보니까 한마디가 딱 써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다시 말을 바꾸면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쓴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쓴 거고, 이건 적극적으로 쓴 거고. 말이 그렇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나온 세상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고 두렵겠어요. 그때마다 뭘로 이겼어?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고 그냥 담대, 담대, 담대 해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큰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이제 또 누구를 찾아갔어?
그 훈장님 왜 두 마디 준다고 그랬잖아. 두 마디 갖고 찾았더니 돌아가셨어. 자기가 나가서 성공하는 동안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한 말씀 또 주신다고 했는데 한 말씀.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 아 당신이요?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한 청년이 찾아와서 편지를 달라고 할 거다 하고 전에 죽으라고 써놓고 맡겨놓고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해가지고 봉투를 똑같은 봉투를 하나 또 준 거예요. 갖고 이놈을 딱 가서 딱 폈더니 거기 한마디가 딱 써 있는데 후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 인생은 두 마디로 사는구나. 무조건 앞은 어떻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무조건 뒤는 어떻게 살고 후회하지 말라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다 노래 속에 답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절대 인생의 뒤는 뭐 하는 게 아니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을지라도 지나간 일은 뭐 하지 말자. 절대 뒤돌아보고 뭐 하지 말자. 그래 후회는 하지 말자. 무조건 앞은 뭐 하자. 그래 인생은 두 단어면 사는 거야. 앞은 뭘로 살고. 아이 좀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해봐 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아이고 그냥 사는 거지. 봐봐요. 그게 다 성경 얘기하고 통해서 그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몇 개를 남겼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뭐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러면 여기는 뭘까? 두려워. 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하여? 두려워하여. 그 봐. 앞일을 두려워하면 실패합니다. 뭐든지 사사로운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설교도 누가 자르는 줄 아세요? 설교 자르는 사람이 자르는데 자르는 사람 마음속에 뭔 마음이냐? 담대함이 있습니다. 달리기도 누가 자르는 줄 아세요? 담대한 사람.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지금 8명이 서 있는데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아우 종소리 나면 뛰어야 되는데 아우 이거 잘 뛰어야 될 텐데. 그러면 1등 못 합니다. 아 왜 총을 안 쏘는 거야 씨. 빨리 총만 쐈다면 그냥 총만 쐈다면 이번에는 그냥 부초 5회 그냥 살아가버린다 내가 그냥.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못 올수록 두렵고 잘할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담대하니까 잘하고 두려우니까 못 오는 거고 말을 바꾸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떱니까 내가 지금?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요. 내가 좋게 말하면 담대하고 내 속마음은 니들 오늘 다 죽었다 나한테. 그냥 반상반상 내가 그냥 다 죄를 무너뜨리고 그냥 심령을 깨부셔서 새롭게 창조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막 내가 잡아먹을 듯이 막 사자가 포효하듯 으아흐! 그래야지. 어우, 이렇게 많이 왔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우, 아, 예수님께서는요. 정도 나시고요. 그 되고 있습니까, 설교? 노래를 하나 불러도, 노래를.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뭐 어떻게 하냐. 실력이고, 타고난 거고, 그냥 부르는 신경만큼 그냥 담대하게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그냥 막 담대하게 불러야지. 이렇게 많이 왔다 큰일 났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 내 사랑 뭐 하라?
무조건 앞은 뭐하라? 뒤는? 근데 왜 후회? 왜 후회? 지나간 걸. 왜 지나간 걸 후회해서 바뀝니까? 후회하면 바뀌어지냐 말이야. 지나간 것이. 설령 돈을 벌을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까짓것 지나간 것.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벌면 되는 것이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은 항상 돌아보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후회하면 안 되는 게 돌아가신 양반 묻어놓고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진짜. 아유 그렇게 부모 속썩이더니 돌아가시구나. 어머니 차라리 살았을 때 울어라. 살았을 때. 살았을 때 울면 효자꼴 볼 텐데 살았을 때는 속 팍팍 새기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울으면 살아나냐? 어리석기는 나는 오늘 여러분 모습 속에도 이거 보세요. 이거 글자 하나가 오늘 제대로 된 자고 다 자빠지게 생겼잖아. 이거 보세요. 딱 안정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천사들의 영향을 인간은 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본래 이제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그죠? 예. 네. 잘 보세요. 맨 먼저 만든 게 누구요? 아담이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 시내 사람이 딱 한 명이 산다.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이 큰 서울 시내 딱 한 명이 살면 어떻겠어? 외롭죠? 이제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야. 여럿이 있다 혼자 살으니 외롭지. 원래 혼자 살면 외로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럿이 있어봐야 혼자 외롭지. 원래 혼자 살면 뭐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시작. 남자들이 그걸 몰라. 아이고 여자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집이 좋아? 돈이 좋아? 차가 좋아? 그러면 집 있고 돈 있고 차 있고 여자 없으면 집 없고 차 없고 돈 없어도 여자만 있으면요 그냥 삽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건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별도 따옵니다. 딸 수가 없어서 그러지. 달도 따옵니다. 딸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또 노래 나왔잖아.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동이 보세요. 동이. 동이 안 봤어? 그 임금이 동이를 사랑하니까 대번에 뭐라 그래. 동이야. 임금 그만두고 너하고 도망가서 그냥 살자. 임금도 도망간대잖아. 임금도. 그게 사랑이요. 그게. 에.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없어져서 그러지 사랑하기로 하면 여자같이 좋은 게 없는 거요. 아멘? 네. 근데 사람들은 여자가 잘못된 줄 알아. 아니야. 사랑이 없어진 게 문제지. 아 그러면 또 여기 있네. 여기는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에. 그럼 마귀는 뭘까? 미움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처럼 귀하고 고맙고 이쁜이가 없고 귀신 들려 아내를 쳐다보면 저것은 잡아가지도 않고 뭐하나 이놈의 귀신들은 말을 바꿔서
성령 받아서 남편을 보면 딱하고 불쌍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귀신 들려서 신랑을 보면 이놈 뭐 귀신들은 저 왼수 안 잡아가고 뭐하고 있나. 그러니까 똑같은 신랑인데 그게 왜 그러냐, 네가 바라본 진짜 네가 보는 게 아니고 가짜 네가 보는 거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신랑을 봐야 되는데 귀신의 시각으로 신랑을 보니까